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윤년 선택 김용택입니다. 6월 학평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총평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총평 진짜 간단히 할게요. 난이도 묻는 분들이 많아요. 난이도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낮아요.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수준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쳤던 내용들, 지금 뭐 개념반이나 지금 이제 완강이 된 킬러특 강의 기준 한다면 난이도가 낮아요. 여러분들이 막 오답률 굉장히 높았던 문제, 예를 들어 10번 문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결합된 문제 있죠. 그거 뭐다 그냥 졸라 강조해서 최근에 막 설명했던 거막 이런 거야. 그게 막 오답률이 막 80%에 육박하고 이러던데. 그 사실 저하고 같이 했던 현장 수강생들 오늘 막 조사를 해봤더니 다 맞췄어, 다 맞췄어. 예.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낮다는 거는 일단은 이제 제 기준에선 한데, 제 기준은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거에 기준한다면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 기준, 뭐, 예를 들어, 9평이나 또는 뭐 작년 수능이나 또는 작년에 평가원들에 비한다면 좀 중간쯤이다. 사실 비교 대상을 작년 6평으로 잡으면요, 그냥 난이도가 비슷해요, 작년 6평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난이도가 좀 중간쯤이 된 이유와 그것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왜 난이도가 중간이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점수를 잘 얻었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은 정답 도출이 굉장히 쉬웠어요. 특별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막 복잡하게 고민할 게 없었어요.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최다였습니다. 이 문제 다 그랬어요. 예. 좀 뭔가 조금 복잡한데 싶으면은 정답이 1번에서 쳐요, 쳐요. 제가 정답이에요. 막 손들고 있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정답 도출이 용이하고 어찌 보면 신유형 문제가 이게 없었어요. 뭐 선거 문제가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개념 쪽에서의 신유형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개념에 매우 충실, 개념에 매우 충실한 문제들이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생각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1학기니까 고3들 기준으로 해서 1학기니까 이 정도 난이도로 내고 이 정도의 문제로 테스트한다면 그래도 만점 맞기는 어려울 거니까 너무 어렵게 내지 않고 적당히 한번 해보자 아마 이렇게 예측을 한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선 어려운 거 많고 모르는 것도 많았어요 이러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개념 공부 충실히 했다면은요 실수하지 않고 충실히 했다면 시간도 안 부족하고 충분히 마지막 20번 문제도 풀수 있었고 만점에 충분히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 어떻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느냐? 수능에는 개념 신유형 문제 없겠구나. 선거만 조금 뭐좀 낯선 거 나오겠구나 이런 오해를 할까 봐. 그리고 또 개념만 열심히 닦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까 봐좀 저어가 됩니다. 작년 6평이 끝나고 나서 현장 수강생 중에 저에게 문자를 보낸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신형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본격적인 신형 문제는 작년 6월 평가원에 안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9평이 나왔고요. 수능엔 대박 나왔어요. 여러 문제는 아니고 작년에 제가 개념반부터 그랬거든. 야, 수능에서 개념 신유형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신유형 문제들이 열린 조건형 막 이런 것들이 정법에도 이제 출제가 될것 같다. 그게 전조가 보인다. 대비하자 하고 막 풀어주고 막 문제 만들어 제공하고 이랬거든. 근데 이제 6평 전까지 그거 막 연습했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핀잔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래서 6평에는 안 나와도 수능에 나와 임마 했거든요. 예, 수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6평에 선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 너무 어렵지 않았네. 뭐이 정도야? 뭐 이렇게. 그다음에 개념 문제 위주로만 이렇게 나오네. 또 개념도 뭐 그닥 어렵지 않네. 정답 줄도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할까 봐도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유형 있죠? 이번에 나온 유형은 별게 없었어. 개념에 신유형 없었고요. 그냥 지식 확인형이었어요. 그다음에 도표에서도 예. 소재가 좀
교체가 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쉬운 문제였어요. 기존의 선거 표문제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과연 수능에도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 절대 아니라고 저는 절대 아니라고 예언합니다. 맞아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개념에서 신유형 문제 작년 20번 근로기준법 연소근로자 관련된 기준 그런 문제처럼 신유형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최소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 나와요. 그다음에 도표도요. 지금 오늘 이번에 나온 것처럼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좀 너무 쉬웠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입장 안 쉬웠어요. 막 이럴 텐데 수능의 기준에서 수능에 내기에는 좀 부족했다. 조금 더 어려워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할 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인데요. 순서를 좀 하자면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 점수가 이번에 원점수 기준에서 점수가 40점 만약에 미만쯤 나왔다. 원점수가 그럼 이거 공부 제대로 하나도 한 게 없는 거야.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야. 디테일함이 없는 거야. 40점 미만으로 맞았다. 그러면 10번 틀리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로 보면 몇 번 틀렸을까. 10번 틀리고 뭐 5번도 틀렸을 확률이 좀 있고 9번 좀 틀렸을 확률이 있고 뭐 그 다음에 14번에서 또 틀렸을 확률이 있고 막 뭐 이래. 근데 그런 문제들 진짜 쉬운 문제야. 사실 공 빡세게 해놨으면 저하고 같이 현장에서 풀커리트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아니 너무 쉽게 풀었어요. 발로 풀어 시간이 너무 남았다고 그래. 근데 우리 지금 이게 막 와 오답률 보니까 막 막 약간 화딱지가 날라 그래. 40점 미만이다. 40점 맞아놓고 아 이 정도면 잘 봤잖아 이러지 마시고 진짜 개념 공부 개념 공부 아직 만약에 선생님 인강을 듣고 있는데 인강에서 진도가 아직 제대로 못 나갔다. 예 진도 빨리 나가세요. 기말고사가 걸리죠. 기말고사를 반드시 잘 봐야 되는 분들은 기말고사 대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빨리 개념 완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 시작이 전까지는 개념 완강을 꼭 부탁드려요. 알겠죠? 그래야 여름방학 동안 또 문제 연습하고 또 연마에서 9평에 대비하고 또 9평 이후에 파이널 갈 거 아니겠어요? 남들보다 너무 뒤처지면 안 되잖아. 예, 45점 언저리에 있다. 이런 분들은 개념 완성반이 아니라 45점 언저리에 있다 그러면 두 문제 많으면 뭐 2점짜리 세 개 뭐 2점 아무튼 이 정도 있다 그러면 아직도 빈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분들은 개념 완성반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봐. 이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킬러 특강 있죠 킬러 특강. 제 거 킬러 특강에서 여러분들 개념을 아주 촘촘하게 꼼꼼하게 빠져나갈 수 없게 물샐 틈 없이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어. 뭐 50점 만, 뭐 45점 이상 맞았다. 뭐 실수로 한두 개 틀렸다. 이런 분들이야. 기존에 쭉 잘해오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개념 완성반도 완강되지 않았다. 그러면 반드시 개념 완성반 완강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외우라고 했던 것,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싹싹 정리하시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번 외웠다가도 또 외워 까먹잖아. 정법 문제 20문항 중에서요. 20문항 중에서 16에서 17문항은 결국 지식이야 지식.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 얼마나 좋아. 노력을 배반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꼭 공부할 양이 조금 많긴 하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두 문항 정도의 신유형 개념에서 신유형 이거 연습 꾸준히 할 거예요 저랑. 그 다음에 한 문제 도표 있는데 요걸 일단 다 끝내놔야 그 다음에 이것도 막 불안하게 연습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법 수능 볼 학생들이라면 제 말씀 듣고 40점 미만이다. 40점쯤이라고 해서 막 만용 부리거나 그러지 말고 분명히 40점 미만이면 아직 개념이 제대로 안 될 거. 선생님 저는 개념 완성만 다 돌렸는데도 38점이에요. 이런 분들은 빨리 여기로 오세요. 개념만을 한번 다 돌렸다 어쨌든 그러면 여기로 와요. 킬러 특강. 근데 개념을 아직 못 돌렸다 그러면 개념 완성만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저는 만점에 가까웠어요. 그런 분들은 제 커리, 풀커리 그냥 쭉 이어서 뒤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 곧바로 다음 주부터 또 막 다다음 주 넘어가면 또 업로드 금방 또 돼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기간쯤이면 이제 업로드가 막 되고 있을 거예요. 그쪽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쭉 가급적이면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실이 빠지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유월학평 잘 봤다고 자만할 필요 없어. 꾸준히 가야 돼요. 이대로 수능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점검이에요. 점검.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늠해 봤잖아. 아, 나는 이 정도 실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예, 점검. 문제들 점검. 문제 선지 다 점검. 내가 몰랐던 거 다 내 걸로 만들기. 그리고 나서 이런 과정을 꼭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월학평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